삼성이가 얼굴이 안 좋아서 나가는 것 같아서요. 삼성이가 얘기를 안 하던가? 예. 혹시 삼성이가 황 선생님을 선택했나요? 그래서 이렇게 기운이 없으신 거예요? 내가 거절했네. 네? 삼성일, 내 제자로 받지 않기로 했어. 어째서요?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셨어요? 금옥이 때문이네. 금옥이 때문이라고요? 자네 말대로 그동안 내가 금옥이를 너무 과시했다는 생각이 들더군. 삼생이야 내가 없어도 황 선생이 알아서 잘 가르치겠지. 하지만 금옥이는 다르지 않나. 누구보다도 자네가 더 반길 줄 알았는데. 예전부터 금옥이 걱정은 나보다 더 한 자네가 아닌가. 아, 그렇죠. 하지만 너무 뜻밖의 일이라. 자네 말대로 앞으로는 금옥이한테나 신경 쓸 거 아니야. 그러니 자네도 이제부턴 금옥이 걱정일랑 그만하고 삼생이한테나 신경을 쓰게. 알겠습니다. 저한테 핏줄은 삼생이 하나인데 당연히 제가 잘 돌봐야죠. 그러니까 원장님도 앞으로 삼생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. 알았는데. 또 어쩐 일이냐? 원장님 좀 다시 뵈려고요. 원장님은 왜? 사장님께서 모르셔도 됩니다. 왜 다시 왔니?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. 제발 절 받아주세요, 원장님. 너도 참... 답을 달랄 때는 모르겠다고 하더니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? 지난 일은 제가 잘못했습니다. 그때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. 원장님. 황 선생한테 배우거라. 그것이 너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야. 황 선생님이 훌륭하시다는 건 잘 압니다.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원장님이십니다. 제발 절 두 번 버리지 말아주세요. 미안하지만 그럴 수가 없구나. 이제 너를 내 곁에 둘 수가 없어. 어째서요? 그럼 역시 사장님 때문인가요? 내 딸 금옥이를 위해서다. 해전변길이 꼴 좋네. 그래서 어쩔 거야? 뭐를? 여긴 삼생이지. 나쁜 여. 그래. 나쁜 여이다. 와. 잊어. 나쁜 여는 이제 잊으라고. 종이처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라고. 농담 아니야.